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양국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야가 대충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한 장관을 향해서 한동훈 따라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장면에서 한동훈 따라하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잠시 후에 직접 살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4연속. 4연속.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4연속 어떤 걸까요? IMF가 한국의 성장률이 1.5%, 4연속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경제 신호가 여러모로 좋지 않은 가운데 IMF도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한은도 올 성장률은 1.6% 못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고만고만한 건 말이죠. 경기 불안에 기준금리도 2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제 경제 속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똘똘 뭉쳐서 극복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온 국민이 좀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위험. 위험. 조선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측근 사망. 당신은 위험한 인물인가? Dangerous man인가? 외신 기자들의 이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Dangerous man.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안타깝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가 청문회하는 느낌이다라고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Dangerous man이라는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외신 기자들, 이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신 기자들의 눈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주변 측근 내지 주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규탄. 한겨레신문 6면에 썼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당 사용을 강력 규탄한다. 김정은은 전쟁 억제력을 더 공세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면서 무언가를 김정은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의 이 지역. 김정은이 손으로 가리킨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지도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규탄 성명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240개.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강릉을 덮친 산불이 축구장 240개 면적을 삼켰습니다. 안타까운 산불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렇게 잿더미로 변한 한 마을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불에 타버린 가옥들 정말로 안타깝고 처참한 광경인데요. 8시간 만에 겨우 불을 진화했는데 재산 피해가 이로써 너무나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거의 한 마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번 재난을 입은 피해자 그리고 지역 구민들 여러분께 정말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